살사랑 바차타를 어떤 그룹에서 배웠는데, 학원 같은 건 아니고 배웠는데, 그러니까 거기에 그냥 속해 있던 멤버였는데 나라는 거야. 근데 나는 사람들한테 관심 없고 신인지 모르겠는데, 그거면 돈좀 돼요 이런 거를 누가 처음 보는 사람한테. 왜냐면 난그 사람은 몰라. 그 사람 난 안다고 주장하지만, 내가 정말 사람들을 안 좋아하는데, 뭐라고 할까, 분위기가 어색해지는 것도 되게 싫어해. 지는 거 그냥 좀 웬만하면 그냥 넘어가는 게 좋은데, 진짜 이건 아니다 싶은 거는 말하지만, 어쨌든 그냥 이런 거는 한번 흘리면 그냥 없는 일로 넘어가게 되잖아. 넘어갈 수 있잖아. 그래서 아뭐 그냥 볼 만큼 벌어요 이러고 넘어간 적이 있었지. 근데 좀 제발 좀 어디선가 유튜브를 한다는 사람 만나면 제발 수익 관련해서는 안 물어봤으면 좋겠는 게, 뭐 사실 말해줄 순 있다 있는데, 되게 좀 아이러니한 게 우리 이렇게 만나서 뭔가 친구가 되기 전에 지인인 그런 관계에서 연봉에 대해서 잘 물어보나 우리 사회에서. 나는 10년 된 친구들한테도 연봉을 물어본 적이 없어. 왜냐면 그 친구가 나보다 많이 벌든 적게 벌든 그 친구가 만족스럽지 않은 수입일 수도 있고, 그러면 그 질문을 들었을 때 내 의도와는 다르게 그 친구가 자존심이 상할 수도 있는 문제잖아. 나보다 많이 번다고 할지라도 본인 스스로가 만족하지 않거나 하면, 아니면 뭔가 연봉으로 잣대를 매기는 그런 느낌이 들 수도 있고. 그래서 나는 내 진짜 친한 친구들한테도 우리가 한창 그런 관련된 토픽으로 막 얘기하고 있을 때, 돈 뭐 얼마나 모았고 뭐 집은 뭐 어느 정도로 전세를 구하고 싶은지,
완성시킬 수는 없지만 노력은 할 수 있는 거니까. 그 사람.